야, 군대에 더 사우나 안에서 구운 계란을 먹는 거야? 2등정 1병 나부랭이들이?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잭님께서 보내준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자선님. 유튜브로 우연히 효자선 채널을 보게 되어 꿀보직 사연들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수많은 꿀보직 중에 원탑은 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2012년 9월 군번으로 육군 만기 전역한 1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어릴 때부터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20살이 되던 해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요거 테니스 있죠? 요거. 흔치 않습니다. 사회에서 선배들에게 테니스병이 개꿀이라는 소문을 들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저는 훈련소에서 개인 신상을 적는 란에 다른 건다 대충 쓰고 테니스 선수, 난 테니스 선수다 라고 강조를 해서 기다렸고 주특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당규에 눈에 띄었고 꿈에 그리던 군단 테니스병에 선발되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군단 테니스장 시설은 최신식 시설이었고 테니스장 바로 옆에는 군단장 전용 목욕 사우나실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역시 지금까지 가본 목욕탕 중에 최고의 시설이었습니다. 밖에서 가본 사우나보다 여기가 더 좋은 거야. 군단장님만을 위한 목욕탕인데 냉탕, 온탕, 쑥탕 세 개의 탕이 있었고 저는 목욕탕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병사였습니다. 당연히 꿀보직은 예상했겠습니다만 불침번, 근무, 훈련, 집합, 점호 등등 그 어떤 훈련이 아무것도 없었고 군복 복을 입은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아, 참고로 휴가 나갈 때랑 전역하는 날에는 입었네요. 그럼 활동복 같은 거를 계속 입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가를 말씀드리면 오전 6시 30분 기상 후 군단장님께서 구보 후 사우나를 하러 오시기 때문에 온도에 맞게 따뜻한 물을 받아놓기 끝! 사우나를 마치시면 들어가서 뒷정리하는 것이 저의 오전 일과인데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더러워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문 잠그고 저의 호캉스 시작입니다. 온탕, 냉탕을 번갈아 가며 사우나를 즐기고 구운 계란! 야, 군대에 더 사우나 안에서 구운 계란을 먹는 거야? 2등정 1병 나부랭이들이? 구운 계란 몇 개를 먹다가 커피 한잔 하고 수면실에서 쭉 자다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군단장님이 배려로 병사가 아닌 간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짬밥이 아닌 뷔페 수준의 식사입니다. 오후에는 TV로 영화 한편 보다가 군단장님께서 주 2회 정도 테니스를 치러 오시는데 1시간 정도 테니스를 같이 쳐드리고 목욕탕을 들리셨다가 가시면 또다시 호캉스 시작. 냉탕, 온탕, 땀 빼는 사우나까지 마무리 아주 좋습니다. 아유 클리어. 운동하고 사우나까지 그냥 끝이야. 오죽했으면 휴가 나갔다가 노느라 힘들어서 하루 이틀 일찍 복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나갔는데 하루 이틀 그냥 부대로 빨리 복귀를 하는 거야. 왜? 부대 쉬러 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든 하루 이틀 더 받으려고 뭐 포상이라던가 이런 거 막 붙이잖아. 외박은 귀찮아서 외박은 안 나갔습니다. 나 그냥 여기가 더 편해. 군부대 그냥 사우나 테니스장이 더 편하라고. 참고로 외박은 매주 심지어 자유였습니다. 자유. 또한 저희는 분기별로 포상 휴가 4박 5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한다고 포상을 4박 5일씩이나 주나? 1박 2일 저도 지금 배 아픈 판에. 한 번은 제 소속 대대장이, 그러니까 대대장 중령이죠, 저희를 보고 본인보다 더 편한 거 아니냐면서 이거 이것저것 터치를 하려고 했으나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군단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게 끝! 왜? 쓰리스타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뭐 어쩌라고? 아 배째세요! 대대장님 저 배... 굳이 이 많은 장점 중에 단점을 설명드리자면 2등병 때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너무 지루하다는 점. 지루해. 지루하다. 나 진짜 이 표현 너무 마음 상하네. 꿀 빠는 것도 한두 달이 편하지 훈련소 5주 이후 계속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기들과의 추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필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못합니다. 왜? 군 생활을 한게 아니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야. 군대에서 그 흔한 총을 만진 적이 훈련병 때 이후 없었습니다. 아마 총보다는 테니스 채를 많이 만졌겠죠. 당연히 군장 싸는 거 모릅니다. 군가 다 까먹었습니다. 도수체조도 까먹었습니다. 뭐야 이게 민간인이지? 민간은 예비군 한 10년차 되겠는데 나 정도 되겠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군대 이야기하면 그냥 조용히 닥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봤던 영상 중에 저의 군생활이 가장 원탑 꿀이 아닐까 싶네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뭐 배우라고? 테니스 배워? 제가 전역한 이후 목욕 테니스병이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목욕탕 관리병은 저도 받은 게 있어서 목욕탕 관리병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테니스병은 모르겠어요. 뭐 사라졌을 수도 있고 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만약에 테니스병을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군단장님이 하시니까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다른 뭐 취사병이라든가 이런 건 난 같이 복합으로 가요. 테니스병만 따로 있는다?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어디 뭐 군단장님이나 뭐 사단장님, 뭐 연대장님 뭐 테니스병이 따로 있다? 이거 신고 들어가야 돼. 이 정도면 일주일에 두 번 그거 하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럼 이상으로 꿀보직 탑티어 물러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 군생활 한 것보다 이 사연 적은 게 더 빡세. 그래서 꿀보지 탑티어 오늘부로 테니스병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테니스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있다면 이 영상 그 테니스병 그 주변에 있는 간부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부님들한테 꼭 공유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문제 제기합니다. 나 꿀보지 계속 존재하는 거 못 찾는다. 나 꿀보지 킬러야. 군부대의 모든 꿀보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